먼저 경기도 평택으로 갑니다. 소장님, 같이 가시죠. 아, 이 집. 야. 덕수리오 형제도 못 지킨 지구를 지키는 집이 바로 이 집 맞나요? 이 건물을 좀 만드신 부분은 상당히 미적인 좀 조예가 깊은 분이 아닌가. 파낸 부분은 색깔을 다시 좀 어두운 타일을 쓰셔가지고 이 마치 이렇게 그림자가 진 것 같이. 소나무 그림자는 햇빛이 그린 그림이고 이 진한 타일 그림자는 이 집 지은 사람 작품이고 이쪽 벽은 아예 흰색으로 깔맞춤을 하셨네요. 어머나, 지붕은 또 돌려받는 맛이 있어요. 소장님, 이쯤 되면은 집주인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마침 계시네요. 아우, 정말 제가 뵙고 싶었었는데. 건축당구 제가 맨날 자주 보고, 네. 아유, 정말 애청하는 프로거든요. 아, 그래요? 아유,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정말 이 동네에서 이 모서리에 코너에 딱 위치하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집인데. 저희가 그 미대를 다녀가지고. 아, 그러세요? 네. 미대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니, 미대 나왔죠. 졸업을 했죠. 아, 그래서 복장 네. 색깔이 그려진구나. 겉에 좀 이렇게 좀 미적으로도 좀 좋아 보여야겠다는 그런 요구 사항도 저희가 좀 있었어요. 네. 미대 나온 건축 덕후 보기는 이렇지만 미대 나온 진짜 김용태라고 합니다. 저는 산에 스트로베리 하우스를 짓고 살고 싶은 송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래가지고 건축과 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수업 같은 것도 하나 들어본 적이 있고. 하나? 하나. 근데 매일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서 안 일어나요. 관심이 생겼다 그러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자재를 보고 그 회사는 어떤 걸 했는지를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파고드는 것 같아요. 한때 미대 오빠, 지금은 건축 덕후가 첫 집 짓기에 도전했잖아요. 또 얼마나 파고들었겠습니까? 우선 이 집 외장재부터 건축가랑 시공사가 알려준 게 아니래요. 눈품, 손품, 발품 팔아서 직접 세라믹 타일에 다나무까지 100년은 갈 자재들로 먼저 제안을 했답니다. 요 전체적으로는 타나목이라 유지 관리가 참 편하고 네. 이 나무의 단점이 사실 물이 닿으면 썩는 단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타나목이니까 네. 그런 단점이 확실히 줄어들겠네요. 그래서 제가 좀 물도 많이 뿌려보고 했는데 실험도 하셨어요. 네. 확실히 물에 강한 것 같아요, 타나목이. 진심이에요, 진심. 하도 제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알고 하다 보니까 네. 그 건축사에서도 좀 취직해도 되겠다. 용태 씨의 지구 지키는 집 짓기 그 첫 번째 비밀은 이 지붕에 숨어 있답니다. 보니까 이 태양열 집심판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3kg 정도 가정에서 한대요. 근데 네. 좀 저희는 좀 더 태양광을 좀 활용하고 싶어가지고 한 12kg예요? 6kg 증설을 했어요. 아. 저희가 에너지를 좀 많이 지키자 그리고 좀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좀 없애면서 집을 짓자 그런 생각으로 그 패시브 하우스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액티브 하우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네. 심지어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패시브 네. 하우스까지 계획이 된 거군요. 네, 저 안에도 한번 궁금해지시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궁금해하기도 전에 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들 처음인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야, 같이 들어가시죠. 네. 용태 씨, 자랑이 너무 하고 싶으시구나. 그럼 또 그 자랑 들어드려야지. 이 집이 어떻게 지구를 지켜내는지 제대로 탐구해보자고요.
밖은 그렇게 곱게 색을 칠해놓더니 집안은 백색 도화지가 따로 없네요. 거기다 바람이 얼마나 찬데 이 계절에 실링팬을 돌린대요. 아, 소장님 온다고 보일러 빵빵하게 트셨구나. 날씨가 약간 쌀쌀하잖아요. 네. 좀 되게 쌀쌀해서 옷을 입고 왔는데 두 분은 이렇게 반팔도 입고 계시고 이상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훨씬 온도가 올라가네요. 단열재를 한 어느 정도 두께로 하신 거예요? 단열재는 지금 한 250mm. 250이요? 많이 들어간 거예요? 야, 아니 150만 해도요. 사실 굉장히 두꺼운 거거든요. 야, 250이면은 외장재를 붙이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건데. 네, 그래서 외장재 하시는 분들도 좀 고생하신 것 같아요, 할 때. 아니, 저도 이렇게 살짝 겉옷을 좀 벗어야 되겠네요. 아, 이래야 온도가 좀 맞는구나. 지금 이게 보일러를 튼 상황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아, 전혀요? 네. 야, 근데 이 정도라면 참 놀랍네요. 단열재를 밖에다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250mm, 그러니까 25cm 단열재를 붙였다는 게 또 중요하고. 아, 그 정도면요. 정말 여기는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을 겁니다. 보온병이죠. 네, 완전 보온병. 패시브 하우스 원리는 보온병과 같답니다. 보온병에서는 찬물도 더운 물도 추운 온도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 매번 데워서 뜨겁게 만드는 버너 위의 주전자라면요. 패시브 주택은 어떤 에너지든 지켜내는 보온병인 셈이지요. 한번 품은 에너지는 웬만해서는 안 뺏기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드느라 지구를 아프게 할 일이 없는 거죠. 그 점이 부부의 마음을 끌었고 결국 이렇게 근사한 패시브 하우스를 짓게 됐답니다. 제가 그런 환경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생태적인 집을 짓고 싶어서 그냥 썩으면 없어질 집 스트로베리 하우스가 하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책도 많이 사서 보고 뭐 외국 자료도 보고.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 그 벽체가 그 인증을 받아야 되는 뭐 그게 있대요. 근데 그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게 볕집을 쌓아서 겉에다 흙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증받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볕집 뭉치를 통째로 쌓아 만드는 게 스트로베일 하우스. 만들기는 어려워도 지구 살리는 데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집이죠. 뭐 와이프나 저나 직업이 좀 그런 직업이어가지고 좀 더 환경적으로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폐차장을 하고 있어요. 아하, 두 분이 왜 지구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폐차장도 환경을 생각하는 재활용 사업의 일종이잖아요. 살릴 수 있는 거는 살려내는 것이 친환경인 거죠. 폐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다시 쓰죠. 우리가 이제 수출 보내면 그 나라에서 다시 고쳐서 쓰든지 이런 걸 그대로 붙이든지 뭐 해서 쓰는 거죠. 재활용하는 게 많이 나오면 좋죠. 이제 버리는 게 아니니까 지구에 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죠. 미선 씨는 재쓰임을 못 찾아줘서 버려지는 것들을 보면은 매번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더랍니다. 재활용되는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이 막 괜히 마음이 더 쓰이는 거예요. 저거 재활용 안 되면 결국 다 뭐 매립장이나 이런 데로 갈 텐데 저거 다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괜히 마음이 아픈 그런 게 있죠. 죄책감? 죄책감도 있고 뭐 미안함 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지구에 대해서. 그래서 삼남매가 먹은 우유곽은 웬만하면 씻어서 말린대요. 화장지로 바꾸면 되거든요. 옷도 돌려 입을 거는 입히고 고쳐 입을 거는 또 고쳐서 입힌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지구를 살린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가 얘기하기로는 어렸을 때 뭐 지구 어머니가 많이 아프니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계속 마음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식물이고 사람이고 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하니까 우리 다 조심해야 돼요. 진짜 이거 큰일이에요 지금. 듣고 보니 지구를 생각해서 지은 이 집이 더 특별해 보이는거려. 더 깊게 탐구해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방이 있다고 했는데 방은 없고 기다란 복도만 보입니다. 복도가 되게 깔끔하네요. 네. 아니 근데 방들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이 옷장만 있나 봐요. 아무것도 없네. 이게 사실은 문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문이에요? 네, 한번 열어보시죠. 열리네. 와, 이게 뭐야? 오. 야, 근데 이렇게 정말 단순하고 소위 물음꼬리마저 없애는 문은 전 처음 봤어요. 와. 그러게요. 영락없이 그냥 벽 같은데 이게 잘 보면 문이라는 거죠? 아유, 열려라 잡기도 아니고 어머 진짜 열리긴 하네요. 층고가 좀 높다 했더니 저 위에 방이 하나 더 있는 복층 구조군요.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 집 속의 집이네요. 네. 이렇게 지붕도 있고 여기 조그만 계단. 미니 계단이 있으니까 위에 보니까 여기 또 침실이 있나 본데. 네. 침실 공간과 네. 지금 공부하는 공간을 좀 분리하고자 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애들한테. 왜요? 올라가면은 안 내려요? 안 내려. 복층은 침대 하나뿐. 한번 가면 함흥차사 되는 이유를 알겠는데요. 책상을 의자에 앉으면 책상, 올라가 걸터 앉으면은 윈도우 시트가 된답니다. 지루할 틈이 없는 거는 6살 늦둥이 주연이 방도 마찬가지랍니다. 누나들 방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은데 여긴 또 계단이 없네요. 이 뒤에 보니까 여기는 계단이 아니라 이제 사다리가 있네요. 어려서 그런지 무서움을 많이 타서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제가 한번 시범 조교. 야, 근데 주연이 대신 우리의 소장님이 나섰습니다. 소장님 솔직히 좀 무서우시죠? 아, 되게 아늑하다. 야, 여기 완전 장난감 방이네. 야, 여기 무슨 또 비밀의 문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위에서 한번 만날까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만날 수가 있어요? 네네. 어떻게 2층에서 헤어진 사람을 그냥 3층에서 만날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이 다락방에 감춰져 있답니다. 어떻게 거기서 나오세요? 아니 아까 분명히 이쪽에 계셨는데. 네, 여기 위에 다락 공간이 예. 아주 비밀의 공간입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그럼 여기 다락방하고 뭐 저 옆에 다락방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그런 네,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야, 정말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추억이 아롱아롱. 삼남매는 정말 좋겠네요. 야, 참 재밌다. 다락방을 이렇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구나. 야. 3층 다락방엔 아이들의 아지트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한때 미대 오빠였지만 현재는 건축 덕후인 용태 씨 아지트도 3층에 있습니다. 병만한 프로젝트 화면부터 집 지을 때 이미 매립한 스피커까지 그 남자만의 동굴이죠. 원래는 처음에 계획에 이 공간은 없었었어요. 아, 그냥 여기도 그냥 다락이었었는데 나만의 공간이 좀 난 필요한 것 같다. 그렇네. 네, 그래가지고 좀 네. 건축비는 올라갔지만은 좀 설득을 제가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공간이 좀 탄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네. 선생님 표정 그렇게 좋진 않으신데. 저희는 잘 안 올라와요. 아. 너무 위에 있으니까. 아직 관절은 튼튼하되 아지트는 간절한 용태 씨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 여기 앉아 영화 한 편 보는 이 시간이 최고의 힐링 타임이랍니다. 사실 용태 씨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 집 짓는 10개월 동안 매일 공사 현장으로 출근할 만큼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첫 집이어서 우선 제일 애정이 갔고 여기에다 내 모든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우선 그 마음이었어요. 뭐 자재 들어간 것도 내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다음 공정이 뭐니까 이게 필요하니까 만약에 현장에서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내가 준비해야지. 일곱 번의 이사 끝에 드디어 짓게 된 인생 첫 집이니 정성을 들일 수밖에요. 건축 덕후에게 집을 짓는다는 것은 10년을 늙는데도 꼭 해보고 싶은 사소 고생, 성공한 덕후로 가는 지름길이었지요. 마당은 집안만큼이나 계획적으로 설계를 한 곳이랍니다. 그런데 저건 뭐죠? 솔직히 집안에 또 카라반? 네. 맞나요? 네, 카라반 맞아요. 카라반을 마당으로 들인 거 맞죠? 야, 집안에서 카라반 캠핑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집콕을 해도 여행 감성, 에너지를 지키는 것도 모자라 심심할 일은 절대 없는 집이네요. 이제 설계할 때도 이 카라반 우리 무조건 써먹어야 된다. 어떻게든 높이를 맞춰서 카라반이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네. 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이제 별채처럼 그렇게 쓸 계획이었었거든요. 야, 근데 저는 네. 너무 놀라운 게 지금 보니까 천장에 거의 한 5cm 네. 정도 남기고 아슬아슬했습니다. 오직 카라반만을 위한 공간, 딱 맞춰 끼운 블록 같습니다. 건축 덕후다운 디테일 인정합니다. 캠핑카 맞춤형. 맞춤형 집을 지으셔가지고 이거 못 나가는 거죠? 아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나갈 수도 있죠. 5cm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눈으로 확인 안 시켜주고는 못 빼기는 성격. 전동식 카라반이라 발로 살짝 밀어주면은 별로 힘 안 들이고도 짜자잔! 참 좋은 세상이다. 그쵸? 제가 유럽여행을 네. 자동차 빌려서 캠핑 장비 싣고선 다녔거든요. 요즘 말로 차박. 17년도 전에 차박을 했다는 말씀. 그 기억이 어찌나 좋았던지 결혼하고는 아예 가족이 함께 나섰답니다. 주말이면은 바리바리 싸들고 자연 속으로 고고! 아이들을 키운 거는 파라리 캠핑이었다죠. 그만 못 잊고 캐러반까지 산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인생 첫 집에 캠핑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무모한 도전을 했답니다. 이렇게 쭉 나뉘어 있는 게 네. 오, 마치 열릴 것 같은. 아, 당연히 열리죠.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자, 리모컨. 와, 설마. 이야, 리모컨까지. 네. 야, 무선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열립니다. 영태 씨 집에선 리모컨 하나면 하늘이 열립니다. 오, 파고라 천장에서 쏟아져 내리는 여행 감성의 햇빛. 와, 야, 이 쏟아지는 햇살. 태양을 피하고도 싶지만 태양을 받을 때도 태양. 있어야 되니까. 이 마당에서 정말 포기한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 근데 아직까지
놀라시기는 이르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이거보다 뭐 더 있어요? 아직 하나가 더 남았어요. 아, 이걸 열면 뭐, 뭐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 예, 예. 또 뭐가 있길래. 이 집 끝까지 흥미진진한데요? 저건 뭐야? 혹시 홀딩도어 안에 수영장을 넣으신 건가요? 양파도 아닌데 이 집 까도 까도 신기한 거 천지네요. 와, 어이구, 이 실내에 어떻게 수영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와, 깜짝 놀랐네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공간. 아, 그래요? 아, 두 분이 수영을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고 네. 우리 둘째가 네. 수영을 뭐 대회 나가서 몇 번 메달도 따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와이프가 너무 완강하게 나는 무조건 수영장을 만들어야 된다. 1순위가 수영장이다. 많이 찾아봤더니 그 외국은 생태 수영장으로 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고 이제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물을 채우고 이 주변으로 흙을 심어서 수생 식물들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자연 정화가 되게 해놔요.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갈 집을 꿈꾸었던 아내. 수영장이라도 친환경의 꿈을 실현하고 싶었답니다. 물론 효연실의 벽은 높았죠.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기계 장치가 있는데 혹시 이게 여과기인가요? 이게 여과도 되면서 네. 정화도 되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랄 포인트가 또 여기 있습니다. 아, 여과기 정화기에다 또 놀라야 돼요? 네. 뭔데요? 두 번째 나오는 네? 리모컨. 오, 야, 이거 무슨 리모컨이 사방에 깔려 있네요. 어머, 이거는 또 파도까지 만들어주는 건가요? 어우, 요 손바닥만한 수영장에 별 기능이 다 있네요. 제자리에서 수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물살을 만들어 러닝머신처럼. 아, 네.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이게 한정적이니까 네. 아, 그거 안에서 계속 수영을 할 수 있게 네. 아, 그래서 길 필요가 없구나. 길 필요가 없어요. 야,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저희 둘째 딸이 수영을 하는데 네. 수영대회 나갔거든요, 얼마 전에. 아. 근데 여기서 맨날 앉아서 훈련했어요. 수영 꿈 나무인 둘째 예슬이를 위해 과감히 투자한 공간이랍니다. 눈만 뜨면 집에서 수영 연습을 할 수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는 꼭 만들어주고 싶었던 공간이지요. 저 역시 우리 수영 인방주 잘한다. 아이들에게 이 집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추억까지 줄 수 있다면은 부부는 바랄 것이 없답니다. 100년 가옥 생각하고 집을 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살고 또 이제 제 자식들이 여기서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하면서 또 커가지고 성인으로서의 또 추억도 여기서 같이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집을 완성 진 것 같아요. 밤이면은 집은 더 환해진답니다. 가족이 거실 대신 마당으로 모이거든요. 막내 주연인 매일이 집에서 캠핑이랍니다. 지구 어머니한테, 지구 어머니한테 아직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있으니까 계속 아프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 조금만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는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는 것. 용태 씨와 미선 씨가 지구를 지키는 집을 지은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무언가 하지 않으면 100년 가옥을 품어줄 이 지구가 위태로워질지도 모를 일이니까요.